친구가 된다. 자기가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 건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? 돈. 팍 말려요. 주변에 돈이 없어. 그지가 될 판이야, 정말. 내일 빵꾸나고 진짜 파산이 될 지경.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남편하고의 관계가 끊어져. 자식하고 인연도 끊어져. 부모하고도 인연 끊어. 다 끊어. 이 인간의 모든 관계도 끊고 돈도 끊고 오직 10만 믿고 갈 수 있게끔 다 그 상황을 만들어요. 그리고 그게 첫 번인데 그때도 안 가. 사인이 와도 모르잖아, 일반 사람들이. 그냥 내 팔자가 들어온가? 아니면 내가 상황이 이런가?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 아파. 아픈데 병원 가도 진단이 없어.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아. 물 한 모금도 못 먹을 것 같고 정말 누워만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어디가 아픈데 죽을 것 같이 막 깔아지고 이런 상황이야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모습에 그 뭐 할머니 모습이 보인다든가 뭐 할아버지 모습이 보여서 얹혀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서 같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미쳐 죽을 것 같은데 여기를 들어오면 너무너무 멀쩡해지는 거야.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신과물인지 이제 조상과물인지 그런 것도 봐야 돼요. 신과물은 어떤 경우였든 어떤 상황이었든 신에서 점 찍으면 그 길은 반드시 가게 만들어요. 신이 부르면 그걸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코너에 몰라 그러죠. 그게 코너에 몰아요. 그래서 아 나는 이 길이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조상과물은 어떤 꿈이나 이런 게 없어. 신과물은 반드시 꿈을 꿔요. 신꿈을 꿔요. 오기 전에. 그리고 오고 나서든.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신과물 같아.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삼산이라는 걸 돌잖아요. 그러면 본향, 엄마 본향, 아버지 본향을 가서 이제 신을 청한다고 해요. 그래서 가서 보면 부채랑 방울을 들었을 때 이 신과물은 정말 신이 뛰는 거지 사람이 뛰지 않아요. 발이 안 보여요. 진짜 발이 안 보인다 하면 진짜 귀신처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뛰는 모습이 달라요. 발의 모습도 틀리고. 근데 조상과물은 부채 방울을 들어도 안 뛰어. 못 뛰어. 그건 조상과물이니까. 그거 구분을 잘 해줘야 돼. 조상과물과 신과물은 틀리다. 그리고 신은 나를 믿고 네가 따라왔어? 그러면 물론 고난도 따라요. 그렇지만 뭐 무당됐다가 오늘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. 내 삶은 똑같아. 다만 이제 점점점 보는 거 듣는 게 달라지고 내 삶이 할아버지 할머니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떤 다른 환경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조상과물은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. 신을 받았어. 예를 들어 신당 차렸어. 근데 연락이 씨 뭘 하려고 그래. 나 안 보여. 근데 잠깐은 뭐 볼 수 있어. 귀신도 점을 치니까.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끝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신과물은 죽을 것 같지만 항상 살려두는 게 신과물. 우리 같은 이제 신의 제자로 가는 사람들과 조상과물은 틀리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 가서 점을 보시면 딱 한 군데 가서 너 신과물이야. 그러면은 홀라당 해갖고 넘어가지 마시고 최소 세 군데는 가서 꼭 보세요. 보셔서 이 세 군데 이상에서 야 너는 이 길 가야 돼 라고 하면 그 삼산이라는 건 어느 무당이어도 제대로 된 무당이라면 삼산을 밟아요. 엄마 아버지 본향 본산을 가서 그걸 밟으셔서 내가 정말 신이 들린다면 반드시 신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. 거기서 판가름을 내시면 되고 만약에 오늘 여기 갔는데 얘는 여기서는 이 무당은 조상과물이라고 저 무당은 신과물이라고 또 하나 갔는데 신과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 군데는 또 아니라고 그랬잖아. 그럼 또 가서 또 한 군데를 더 보세요. 이 신의 길은 사람들이 요즘 그래 뭐 신 받으면은 무슨 떼돈 버는 자인데 절대 떼돈 안 벌어요. 못 벌어요.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무당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점만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.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. 무당도 공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원력 갖고 하는 공부지 사람의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이 신과물, 조상과물 그거 잘 구분하셔서
잘 가셔서 인생에 헛발디디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. 네.